엄청 편리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꼭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펌 하지 않고 집에서 다이슨만으로도 돌려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미용실에서 하는 엘리자베 펌이랑 조금 바디 펌에 가깝게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30mm가 빛을 발합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다들 썸네일 보고 들어왔죠? 에어랩 은근히 쓰기 어려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에어랩 쓰다 보면 요 40mm 하나만 쓰게 될 텐데 오늘은 다이슨 에어랩을 조금 더 똑똑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 숨은 꿀 기능들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영상 조금은 길더라도 차근차근 보게 된다면 진짜 200%, 300% 그 이상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랑 같이 다이슨 에어랩 완전 정복하기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이슨 에어랩이 여러 가지 버전이 계속 출시가 되는데 제가 오늘 2023년 1월 기준으로 가장 최신 버전을 가지고 왔고요. 이 가장 최신 버전은 새로운 배럴이 추가가 됐어요. 드라이기로 말리는 기능과 동시에 잔머리를 잡아줄 수 있는 배럴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최신형의 배럴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가장 먼저 신형 배럴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해줄 텐데요. 이 신형 배럴에도 똑같이 드라이기 기능이 있는데 이 드라이기 기능은 다이슨 슈퍼소닉이랑 비교하면 60에서 70% 정도의 바람 세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 드라이기처럼 말리다 보면 흔들면서 말려주잖아요. 다이슨 에어랩은 직분사라서 바람의 방향이 양쪽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면서 말려주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흔들면서 말려줬는데 예전에 다이슨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담당자님을 만났는데 교육해주신 담당자님이 말해주시기를 다이슨 에어랩은 직분사로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일렬로 쭉 말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쭉 일렬로 말려주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차분하게 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슨 에어랩 갖고 있다면 절대 흔들지 마시고 쭉 한쪽 방향으로 말려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뒤에 토출구가 나왔던 배럴 방향을 앞으로 돌려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양쪽으로 딸깍딸깍 거리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놓던 상관은 없어요. 내가 머리를 눌러서 토출구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만 주면 돼요. 내가 만약 왼쪽으로 쓴다? 그러면 딸깍. 오른쪽으로 쓴다? 딸깍. 이렇게 사용해주면 저 조금 전에는 엄청 부시시하고 산발 같았던 머리를 말려주면서 단번에 정돈을 할 수 있어서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집에 다이슨 뉴 에어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말리면서 잔머리까지 정돈이 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모발이 꼭 80에서 90% 정도 말랐을 때 사용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모발 안쪽부터 건조해주면서 쭉쭉쭉쭉 내려주면서 그냥 슥슥슥 말려주면 끝나요. 엄청 편리하기 때문에 혹시 에어랩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기능을 꼭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어랩을 구매하면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랑 하드 스무딩 브러쉬 두 가지가 같이 올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는 모발이 가느신 분들, 염색 무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쓰기에 좋고 하드는 모발이 두껍고 뻣뻣하고 약간 자기주장 센 분들, 아마 대부분 진짜 많이 쓰는 거는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로는 이 옆쪽에 있는 진짜 납작한 뽕을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아랫방향으로 내렸다가 위쪽 방향으로 올려서 그 다음에 뜸 들여가지고 빼줄 거예요. 뽕이 살아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소프트로 해주면 확실히 더 부드러운데 하드로 했을 때는 훨씬 더 뽕이 빡 살아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저처럼 완전 볼륨감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하드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하드가 더 볼륨감이 짱짱하기 때문에 하드를 써줘도 괜찮다라는 거. 가끔 아래쪽이나 뒤쪽 해줄 때는 하드 써주기도 하거든요. 내려주면 옆쪽 볼륨감 더 빵빵하게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뿌리펌 하지 않고 집에서 다이슨만으로도 볼륨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이슨 에어랩 40ml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이 40ml 배럴은 롱이 아니라 일반 배럴입니다. 보통은 다이슨 에어랩 사용할 때 바깥쪽 방향으로만 놓고 웨이브를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가끔 웨이브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은 웨이브를 C컬, S컬을 섞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미용실에서 하는 엘리자베 펌이랑 조금 바디 펌에 가깝게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쪽으로 컬을 넣어주세요. 뒤쪽부터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배럴 꺾어줄게요. 웨이브를 많이 주어서 S로 내려줍니다. 뒤쪽은 C컬, 앞쪽은 S컬이 되는 거겠죠? 다시 머리카락 잡아서 안쪽으로 배럴 꺾어주고 C컬로 말아줄게요. C는 아래쪽만 말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빼주면 다시 C컬, 뒤로 넘겨주고 또 잡아주고 바깥쪽으로 배럴 꺾어주고 S로. 보이시죠? 이쪽은 S컬이고 안쪽은 C컬이라서 두 가지의 컬 방향이 연출되니까 이렇게 컬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핫도그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핫도그도 제가 조금 더 꿀팁을 알려줄게요. 핫도그는 이제 한쪽으로 머리를 다 잡고 말려주면서 흔들어주는 방법인데, 다이슨 에어랩은 원래 흔들면 이게 회전이 잘안 되기 때문에 조금 뭉치고 잘 웨이브가 안 들어가는 게 단점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핫도그도 조금 더 똑똑하게 이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다이슨 에어랩 40ml는 잘 쓰지만 은근히 30ml를 안 쓰잖아요. 여기서 30ml가 빛을 발합니다. 30ml를 바꿔줄게요. 30ml 바꿔주고 안쪽 배럴로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요. 핫도그를 한 번에 다 해주지 않을 거예요. 두 섹션으로 나눠서 핫도그를 해줄 거고요. 먼저 안쪽으로 핫도그를 말아줄게요. 이때 꿀팁이 있는데, 보통 핫도그를 하면 쭉 말아 올려서 여기서 텐션을 주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30ml로 계속 아래쪽에 웨이브를 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느낌이 오시죠?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C컬 방향으로 핫도그를 주면 빈틈 없이 C컬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30ml 배럴로 예쁘게 안쪽 C컬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40ml 배럴 바깥쪽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얘도 동일하게 계속 텐션감만 주면서 바깥으로 빼주면서 핫도그 방법 해줄 거예요. 핫도그라고 해서 그냥 웨이브 계속 주고만 있으면 진짜 어색하고 안 예쁘거든요. 계속 바깥쪽으로 웨이브를 빼줘야 돼요. 40ml는 바깥쪽, 그리고 30ml는 안쪽으로. 얘도 컬감 살짝 풀어주면 진짜 예쁜 컬감 나오거든요. 바깥쪽, 안쪽, 예쁜 컬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이슨 에어랩이라고 해서 그냥 컬 한쪽으로만 웨이브 주는 거 아니거든요. 다양한 컬감 낼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보셔도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만 하나 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꿀팁이에요. 보통 다이슨 에어랩 사용하고 나면 앞머리가 조금 처치 곤란일 거예요. 이 앞머리까지도 예쁘게 웨이브 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통 저처럼 앞머리가 없으신 분들 또는 앞머리가 밑으로 살짝 애교머리처럼 내려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다이슨 에어랩을 잡아주고 난 다음에 일단 안쪽 방향으로 일단 방향 설정을 해주세요. 안쪽이 포인트입니다. 머리카락 안으로 넣어주세요. 짧게 열감을 주고 난 다음에 살짝살짝 빼주고서 바깥쪽으로 빼주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손으로 살짝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애교 머리가 완성이 돼요. 옆쪽에 컬감도 예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 항상 이렇게 앞머리 연출하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약간 여신 웨이브 느낌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혹시라도 앞머리가 길다. 그럼 40mm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다이슨 에어랩의 숨은 꿀 기능들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집에 있는 다이슨 조금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 도움이 많이 됐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더 궁금한 기능이나 꿀팁들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많이 공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